방송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승원이에요. 네, 제가 여기는 이제 동네에서 조금 약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좀 옆 동네 약간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요. 여기가 제가 이제 몇 번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뭐 영화 기생충 촬영지라는데 사실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현동 가구거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여기 저쪽이 아현삼거리고 그 저 앞에가 이제 충정로 사거리.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길로 들어가면 뭐 영화 기생충 촬영지라는데,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가는 길에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기를 한번 들러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근데 여기가 사실 여기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길이 언덕이에요. 여기가 저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만리동굴에 있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그 길을 거쳐서 만리동 고객길 정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일단 여기가 촬영지 근처라는데, 네, 70m 남았다네요. 여기 이정표가 또 있네. 70m 나가야 돼? 그럼 저기 올라가야 된다는 소린데. 여기가 이제 사실 도로 이름이 송기정로거든요. 그 송기정홍의 그 이제 체육기념공원이 있는 곳, 거기 근처 동네라서 여기가 이 슈퍼 중에 하나고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마스크 쓰고 와주세요 하도 이제 그 이번에 아카데미 사관왕 받고 나서 딱 그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여기 마스크 써달라고 안내가 붙고 있고요. 여기가 도로 이름이 송기정로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 캐릭터 이름 중에 이름이 기정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죠. 제가 여기로 온 이유는 사실 여기가 그 아현동 가구거리 옆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촌로 쪽 고깃길을 넘어가면 이제 그 신촌에 근처에 있는 이 대학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충정로, 서소문로 쪽으로 가면 서울 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뭐 지리적으로 거리상으로는 약간 생활 자체가 나쁘진 않은 곳인데, 사실 여기 주택들의, 그러니까 이제 주변 생활하기에는 연동하기엔 편한데 거주하기는 조금 불편한 곳. 약간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 동네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고객길 정상을 넘어가면 이제 중구 만리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영화야 장면을 보면 막 빗물에 집이 잠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최소한의 주거 여건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곳이라는 거죠. 네, 좀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는 그런 곳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정말 살 곳 찾기 힘든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월세를 찾아서 오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 최소한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제가 정책들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뭐 제가 뭐 서울 청년시민위원으로 활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좀 주제를 연관을 해서 한번 오늘 그냥 짧게 영상을 찍어서 찾아오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길이 이렇게 높다란 언덕길이어서 이제 이쪽을 넘어가면 만리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갯길이 워낙에 험하다 보니까 이 길에는 마을버스가 다녀요. 여기가 이제 도로 이름이 손기정로라고 붙어는 있는데, 뭐 옛날에는 여기가 도로 이름이 환일길이었나봐요. 환일길에 학교 이름을 따서 환일길이라고 했다가 도로 이름을 손기정로로 바꾼 것 같은데, 그 이제 손기정로를 기념하는 그런 길인데 뭐 이런 고갯길이 됐고, 그리고 실제 영화 촬영은요 장면들을 다 이어서 붙였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만 촬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구거리 이제 옆 골목 이곳은 좀 진짜 이만한 장면 하나일 뿐이에요. 물론 이제 저기 있는 슈퍼는 그 영화 촬영지라고 해가지고, 네, 아주 여기서부터 아주 열심히 홍보를 해두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영화를 봤잖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기상청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도 제가 약간 영화를 보면서 좀 뭔가 생각이 좀,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영화라기보다는 좀 되게 뭔가 슬픈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이제 좀 인간으로서의 삶의 본질? 막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전공이다 보니까 이게 인문학자로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좀 그 영화 보고 많이 우울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요, 저는 이제 다시 이제 큰 길로 나왔으니까 저는 다른 스케줄 촬영을 하러, 네,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